근데 이분한테 이분의 경우에는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냐면 본인이 자기한테 맞는 거를 상당히 잘 찾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과연 제 성격에 맞는지. 아, 또 로맨에 또 매뉴얼도 없고 칼집도 높아요. 저 울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꼭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얻으면 아주 우아한 사회복지사가 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는 우아한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하루에 12시간씩 동사무소에서 서류 정리하는데 인생을 다 보내는 일을 하게 돼요. 사회복지사의 일의 70%는 서류 정리, 서류 작성이에요. 30%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러 돌아다니는데 시간을 쓰는데 이거는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간 묘사를 했고요. 진짜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나 복지기관이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업무의 70, 80%는 서류 정리예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해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잘할 수 있다는 사회복지직을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사회복지직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 알죠? 직접 안 해봤다는 거야. 저한테 어떤 분 그러면 황 박사님은 사회복지직을 해봤어요. 제가 사회복지직에 있는 분들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내한테 가장 많이 하소연하는 게 자기는 서류 정리하고 이 제안서 만들고 나중에 이 경비 정리하고 이런 건 너무너무 하기 싫고 못하는데 자기가 막상 이 복지기관에 일을 하고 사회복지사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70, 80%고 그게 에센스지.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불쌍한 사람 만나서 직접 뭔가 활동을 하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는 거의 없어요. 이게 왜 이런 건가요? 그 공무원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설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괜히 맞지 않는 직장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우려합니다. 이 말은 이분은 인간관계보다는 서류 정리 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서류 정리를 하면서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맞는 서류를 잘 만들어주기보다는 서류에 그 사람을 맞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 그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걱정하는 거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사회복지직에 진짜 잘 맞아요. 이 프로파일은. 그런데 사회복지 도움을 원하는 분한테 잘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하기가 힘드네요. 말을 듣는데 사람들 앞에서 일을 잘 수행할지 걱정되고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복지직을 수행하는 사람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을 많이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본인의 손과 발로 열심히 거기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잘 해주시면 돼요. 본인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려면 본인의 프로파일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잘 장악하게 인식을 하면 돼요. 그런데 본인 프로파일을 보니까 완전한 중구난방이네요. 본인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계속 상담을 하니까 제가 너무 좀 미인하게 들리지 않아요? 지금 상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사람을 너무... 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진짜 이분은 이 프로파일과 이 사연 진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만 알면 이분은 사회복지사 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이걸 걱정하시고 그게 저한테 맞나요? 되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요. 본인이 사회복지사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하는 게 있어 뭔가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자기가 직면하기 싫으니까 이런 핑계를 대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밝힌다고 해서 이분이 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이런 분들한테는 사회복지직원 당신의 운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손을 드시는 분한테 마이크가 갑니다. 아, 네. 제가 저기 올렸던 제가 그 사회복지사 그 상담 올렸던 사람인데요. 그 제 프로파일이 혹시 M자가 맞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맞네요. 그러면은 그리고 원래 제가 사실은 사회복지사도 하고 싶지만은 지금 제가 그 디제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디제잉. 디제잉. 네, 이제 네. 그 디제잉을 이제 하려고. 네. 이제 여기저기 이제 지금 뚫어보고 있긴 한데. 네. 과연 그게 그러니까 그거에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업계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약간 어 괜찮다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긴 받았는데 아직 그런 게 확신이 좀 잘 안 들더라고요. 그니까 제가 음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과연 내가 그렇게 클럽 씬에 진출을 해가지고 할 수 있을지. 저 프로파일에 클럽에 진출을 하면 참 깝깝하겠네요. 그래서 저게 이제 도대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이 프로파일 자체를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여기 로맨 성향이 높고 그 다음이 아이디얼 성향이 같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M자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자기평가하고 타인평가를 보면 전부 다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는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대체 어떤 이 그걸 추구함으로써 자기가 부각이 되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지 본인이 지금 하나도 튜닝을 못 시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자기가 뭘 하든지 간에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스스로의 삶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그만두고 저것도 해보고 그만두고 이게 맞을까 걱정하고 저것도 맞을까 걱정하는 끊임없이 불안 수준만 엄청 높은 상황에서 지금 아이디얼 성향이 상당히 로맨 성향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냐면 본인이 자기한테 맞는 거를 상당히 잘 찾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왜냐하면 매뉴얼과 칼처가 가장 높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뻔한 거를 하고 또 그 속에서 자기가 한량기를 발휘하는 거를 하면 자기한테 맞을 거라고 막연히 믿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한테 가장 안 맞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남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뻔한 거와 플러스 한량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회복지직과 아마 디제잉이 되겠죠. 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딱 그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가장 맞지 않는 두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가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하면 최소한 5년 이상 그거를 미친 듯이 배 쫄쫄 굶으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지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없다예요. 예, 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고칠 마음이 안 돼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려면 어떡해? 예, 끝장을 봐야 돼. 이대로 더 심한 끝장을 보든가 네. 아니면 어느 웹툰 작가의 진로 고민. 저는 이분 이 고민을 하면서 울고 싶었어요. 예. 네. 어떤 분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봐 주실래요? 1년 정도 개그 웹툰을 연재하는 신인 만화가입니다. 수입도 좋지 않고 공휴일에도 일해야 하지만 즐거워하는 댓글, 작가라고 불릴 때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마감 시간을 잘 못 지키는데 처음에는 연재 주기에 익숙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재 주기나 시간 부족이 아닌 만화를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싶어 작업 시작을 잘 못하고 다른 짓만 하다가 당일에 부랴부랴 어시선트의 도움으로 마감을 합니다. 지각도 많고 그림 퀄리티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 독자분들도 제 프로답지 못한 태도를 지적합니다. 계획표도 그때뿐입니다. 고민할 시간에 바로 작업에 집중했다면 더 재밌고 좋은 퀄리티의 만화를 제 시간에 올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후회감과 부끄러움 때문인지 예전에는 올라간 제 만화를 자주 다시 읽으며 장점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려고 애썼는데 지금은 제 만화를 실수한 곳 없는지 확인만 하고 보지 않습니다. 만화계는 실력만으로 살아남는 곳인데 이렇게 불성실하고 고민만 하며 작업을 못하는 저의 미래가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고민을 줄이고 바로 작업에 착수하여 좀 더 나은 퀄리티의 만화를 늦지 않고 연재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잘하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은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져요. 이런 생각에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이분하고 사실은 동일한 심리의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파일 보면 M자형이에요. M자형인데 컬처가 높아요. 그랬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해법도 단순해요.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유는 알아요. 연재 주기나 시간 부족이 아닌 만화를 어려워하고 불편한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놀라운 자기 합리화와 자기 방어의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자기 합리화와 자기 방어의 심리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여기에는요, 기본적으로 뭐가 어떤 생각이 깔려있냐면 나는 훌륭한 만화가, 대단한 만화가 될 수 없어. 나는 자기 부정의 마음이 먼저 깔려있어요. 놀랍게도요, 무슨 말도 안 돼. 내가 훌륭한 만화가가 되고 싶고 잘난 만화가가 되고 싶은 마음 누구한테나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거를 밑바닥을 딱 깔아놔요. 왜요? 내가 훌륭한 만화가, 잘난 만화가가 되면 안 돼요. 이거를 제가 간혹 가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잘하면 안 된다라고 믿는 거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잘하는 거는 뭔가 이 부당하고 이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사기를 친 거야. 이런 식의 생각 같은 것도 동시에 작동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세상이 공정하고 또 뭔가 제대로 되는 것보다는 잘못되는 것 또는 이 뭔가 내 주위에서 사람들이 부당한 것을 당했거나 또는 뭔가 안 좋은 것을 경험한 것을 보면서 자기가 뭔가 잘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나쁜 놈들 때문이고 또는 불공정한 것 때문이고 부당한 것 때문이야 라고 믿는 생각과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게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냐 하면 내가 뭔가 내가 꿈꾸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 하는 그 인간이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부당한 거야. 누구 좋으라고? 나는 심리 상태로 바뀌어버려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잘 되는 상황이 되면 자기를 어쨌든 간에 학대하거나 자기가 하는 거를 이런 식의 심리죠. 그림을 맛있게 그리잖아요. 그래놓고 깜빡 졸아요. 깜빡 졸고 있을 때 몸이 샥 일어나가지고 그 그림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촥 졸아요. 그러면서 깨어나서 보면 그래 내가 뭐 이 정도밖에 못 그리지 뭐 내한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게 내 팔자지 뭐. 이런 식의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거의 분열적인 행동이고 진짜 해리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멀쩡하게 이 일이 벌어져요. 이분은 딱 그렇게 돼요 지금. 그러면서 1년 정도 개그 웹툰을 연재하는 신인 만화가입니다. 아니 개그 웹툰을 연재를 하면요 신인 만화가라고 이야기 안 해요. 이거는 상당히 어쨌든 간에 지가 연재를 할 정도 되면요 이미 떴어요. 네. 연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좀
저도 아는 게 작업 시작을 작업 시간을 많이 투여를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애초에 내가 뭐 만화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그림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적게 했기 때문에 그림에 약간 제 특기를 두기보다는 따라잡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는 약간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개그만 하니까 그림보다는 좀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승부 보자 이렇게 제가 합리화한 게 맞긴 하거든요. 사실 그림도 더 잘 그리면 아무리 개그 웹툰이라도 더 잘 나갈 수 있는 건데 개그 웹툰이 그림이 잘나서 잘 나가요? 아니면 재밌어서 잘 나가요? 재밌어서 잘 나가는 건데 제 거는 그러니까 약간 개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딱 하나씩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저는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받쳐주면 좀 더 잘 되는 여러분 아시겠죠? 네. 내가 말한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본인이 진짜 만화가다라고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끊임없이 대는 이유. 아까 이야기한 게 똑같아요. 지금 M자형의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뭐 무슨 과를 나왔고 전공을 했고 무슨 조건을 갖췄고 그래서 이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타이틀을 붙이거나 전문가여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자기가 하는 데 대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없어요. M자형의 사람이 자기가 할 때는 자기가 하는 그 자체에 있어서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뭐 하는 것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잘하고 싶어 작업 시작을 잘 못하고 다른 짓만 하다가 당일에 부랴부랴 어시스트의 도움으로 마감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쩌면 걱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계속 쓰게 되거나 또는 자기가 가진 생각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발휘할 수 없다라고 믿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 본인 사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쭉 설명한 내용은 바로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단서들을 본인이 다시 언급을 한 거예요. 네, 그림에 승부를 하지 않고요. 이 나름대로의 감각과 이 위트로 승부를 하는 게 병맛 만화의 이 에센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왜 그림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걱정을 해요. 아무도 병맛 작가한테 이 그림의 이 퀄리티를 요구하지 않는데. 다들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게 있지만 뭐 배우도 한 배우만 한 역할 뭐 악역만 한 사람도 상역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저도 애초에 처음에 준비했을 땐 극화를 준비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 경우가 결국에는 본인의 장점이 가장 잘 발휘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뭐 성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하고 싶은 원하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자기가 성과와 인정을 얻으려고 할 것인가 이 이슈에서 어떤 결과를 본인이 얻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려주는 거잖아요. 본인이 사실은 상당히 개그스럽게 생기셨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아시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데 본인이 실제로 그런 개그적인 감각을 이, 어쨌든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했더니 사람들이 재밌어 했던 거 맞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다양하게 더 사람들이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본인이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더 본인이 어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거는 진짜 진정한 만화가 아니야 진정한 이 만화로 내가 그려야 돼 라고 하면서 본인도 잘 못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 것도 본인이죠. 어시스턴트가 그렇게 한 거 아니죠? 아니 지금은 그러니까 제 노력에 비해 솔직히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자랑하는 거죠 이거? 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뭐가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운이랑 그러니까 그럼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운적인 요소도 있었던 거. 아, 운적인 요소가 있다. 어이, 겸손하네요. 어이, 훌륭해. 본인이 성공을 운으로 돌리는 인간은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가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예. 네. 어이, 상당히 오래 가려고 상당히 많은 걸 알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좀 지금 문제는 이제 개그만 하는 거 좋은데 자꾸 늦으니까 사람들이 즐겁게 보러 왔다가도 댓글창에서 이제 싸우고 막 그렇죠. 아니 작가님 더 늦을 수도 있지 않냐고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분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이 연재 시간도 제대로 하고 내가 여전히 나를 따르는 좋아하는 독자가 있어. 이걸 지금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이 사연을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안심은 좀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알겠어요? 안심하는 마음이. 네, N자형은 이래서 아주 이 상담을 하면서도 재수없어요. 네, 지 문제를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결코 자기 문제를 있는 대로 정확히 보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제 자꾸 마음은 이런 열심히 해야지 빨리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자꾸 마감 시간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상당히 가학적인 자학적인 방식을 제안을 하는 거고 네가 망해봐야지 다시 정신 차리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하기는 이렇게 하다가 망하겠다 생각해서 아니, 안 망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망하긴 망할 거야 이래 가면 그러니까, 네. 네 그러게요. 근데 망하지 않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본인 길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지금 본인이 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거는 제대로 된 성공 방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세요? 자 그런데 본인이 이제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만화를 어려워하고 불편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데서는 뭐냐 하면 이 일 자체에서 자기가 어떤 전문성이나 자기가 충분한 수련이나 능력을 갖췄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전공이 아니라는 등 뭐가 안 됐다는 등 뭐가 안 됐다는 등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마감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M자형은 자기가 못하는 거에 대한 핑계나 변명은 수십 수백 가지를 자동적으로 너무 잘 만들어놔. 근데 그거는 결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 누군가는 뭐냐하면 자기를 조금 끌어주거나 자기를 서포팅해주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일종의 자기의 멘토가 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실질적인 멘토가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 내한테 너 잘하고 있어, 훌륭해 이 이야기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본인이 지금 연재를 하는 게 가면 갈수록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본인이 연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재밌어요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디에서 본인 댓글에 거의 비수를 맞냐 하면 이게 많아요? 라는 그런 댓글에 본인이 벌써 비수를 맞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지금 만화를 그리면서 본인 스스로가 만화가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 틀에서 자유로워지지를 못하니까 본인이 그린 만화가 만화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웹툰 만화 작가는 전통적인 만화가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통적인 만화가의 길을 안 갔기 때문에 웹툰 만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심리 상담이라는 것도 이거는 전통적인 이 심리 상담의 방법이나 에서는 죽어도 안 나와요. 어떤 심리 상담 책을 봐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연만 가지고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냐. 거기서 그 사람이 가진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캐치해내냐. 아니, 어떻게 캐치 못해내냐. 이럴 때 이제
정해진 길을 가고 정답, 정해진 문제의 답을 맞추는 것과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에 또 답을 찾아내는 것, 그거는 전혀 다른 활동이라는 것. 본인은 만화가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 틀에서 만화를 하는 게 아니라 만화가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틀을 한다라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만 들으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 저는 더 이상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행동에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계속 시간을 못 맞춰 했는데 본인 시간을 못 맞출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별로 이해가 안 된 것 같아. 내가 왜 쓸데없는 이걸 하고 있나. 자, 어쨌든 간에 M자형 분 중에서요.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치열히 고민하다가 제가 이야기하는 솔루션을 받아들이시는 분은 더 이상 변명과 핑계를 안 만들어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척하면서도 다 알았다고 하면서 또 수십 수백 가지의 변명을 만들어내는 인간들은 제가 참 약이 없다. 갈 때까지 가서 이 미천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담의 대안이거든요. 본인은 아직까지 살만해요. 근데 이제 더 악화될 걸 예상하고 있어요. 네, 예상하죠. 그럼 꼭 예상한 대로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고치고 싶어서. 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고칠 마음이 안 돼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려면 어떡해? 예, 끝장을 봐야 돼요. 이대로 더 심한 끝장을 보든가 아니면 내가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가지지 않고 받아들이든가.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죠. 아, 그러면 이 방송을 몇 번 더 들으세요. 예, 네, 그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획의 조가원, 편집의 서용평이었습니다.